최근 일본 정부의 그 외교 청소에 있어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아, 그 정신을 계속 관철시키고 또 확산시키고자 노력해왔던 대한민국 독도협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 외교청사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그 철폐 촉구 성명서를 그 대표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 외교청사 독도 주장 철폐 촉구 성명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과거의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 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독도협회는 일본의 외교청사에 포함된 독도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하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다. 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 셋, 대한민국 독도협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독도 수호 선봉에 나설 것이다. 넷, 대한민국 독도협회는 국민적 대화와 국제적 공조를 이루어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 극복을 위해 불굴의 투지와 사명감으로 독도를 수호한다. 다섯,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벗어나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바로잡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독도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4월 12일 대한민국 독도협회 전일제.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는 6년째 외교 청소에서 독도의 그 영유권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영토주권,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하자면 탐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버릇의 발현이고 이거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건 물론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에 있어서도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담긴 내용을 검증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방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결단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의 있는 그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측에 호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호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더니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강제징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건 물론이고 나가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서는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이번 외무성에서 우리 정부가 그 주한 공사를 조치해서 항의를 하니까 일본은 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일본의 그 수탈 또 식민 지배로 인한 고통을 당한 우리로서는 아무리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고 이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코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과 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한테
촉구합니다. 괜히 한일 관계를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이 독도에 관한 문제를 협의로 한다든가 또는 일본 측의 분쟁 기도에 분쟁 지역으로 하려는 기도에 말려서 이런 것들이 국제 분쟁이 한 이슈로 제기되지 않도록 현명한 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독도 영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고 이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나 협의가 될 수 없다. 일본 측은 더 이상의 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응군의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알립니다.